네,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연초부터 조정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게임주들이 최근에 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좀 흐름이 좋았는데요. 그중에서 펄어비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검은사막 모바일 중국 공개 테스트 소식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게임주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위드 코로나로 돼서 이제 위드 코로나 때는 게임을 덜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웹툰이나 게임 같은 것들이 죽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 더큰 이슈 있죠. 우리가 뭐 거대한 이슈가 있고 조막조막한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집콕을 해가지고 많이 하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가면 덜한다. 그 논리도 작용을 하지만 더큰 거, 산업의 성장. 산업의 성장이란 것은 더 장기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9월 말에서 10월 달에 열리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경험하실 수 있을 거고요. 무려 8개 종목의 게임이 정식 종목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가정할 수 있겠죠. 그 어머님이나, 뭐, 모든 가정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머님이 올림픽 경기 같은 거 보면서 막 이러잖아요. 와, 저집 자식은 누구 자식이길래, 저렇게 국위선양도 하고 메달도 따가지고 엄마 효도해드리고 연금 받는데, 야, 이너 새끼, 이 새끼는, 너 방에서 게임만 쳐하고 있냐? 이러잖아요. 네. 근데, 아시안 게임부터 이제 바뀌었습니다. 너 방에서 뭐하고 게임만 쳐하고 있어. 이랬던 애가 TV에, 내가 저집 자식은 누구길래 저렇게 효도를 하지? 그 선수랑 같이 입장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게임의 위상은 달라진 거죠. 이제부터. 아시안 게임에서 8개 종목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고, 지난 4년 전에 시범 경기가 열렸었고, 향후 4년 후에는 종목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게임에 걸린 그 금메달, 하고 메달 개수만 한 100개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국가도 뭐 이게 그게 없잖아요. 게임은 누구나 즐기는 거기 때문에 저변이 굉장히 크다. 나아가서 아시안 게임에서 나아가서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바둑보다 크다. 그쵸? 바둑은 한중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유럽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그렇게 클 가능성이 안 보이고요. 야구조차도 퇴출당했죠. 근데 이게 게임은 엄청 클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대 담론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가서 집콕 수혜주여서 이제 게임이 떨어진다. 그거보다 더큰 산업의 성장이란 것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게임한다고 뭐 그렇게 등짝 스매싱 때리고 이랬던 것이 내 아들이 TV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인터뷰에서 엄마 사랑해 이럴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태세전환 하시겠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전 쥐어주면서 오락실 보냈다고, 네. 스트리트 파이터 하러 보냈다고, 스트리트 파이터, 파이터가 정식 종목이 아, 됐거든요, 5가. 그래요? 네. 그, 태세전환 하시겠죠, 어머니도? 물론 그 마음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락실에 내가 50원, 100원씩 주면서 열심히 스트리트 파이터 애들 공부한다고 했을 때내 자식은 오락실 보냈던 이 엄마에게 나의 덕입니다, 이러겠죠? 네. 네. 그래도 뭐 좋은 거니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펄어비스 자체적으로는 검은사막 모바일이 26일 날 출시 예정이죠. 물론 중국을 믿지는 못하겠어요. 이게 지금 중국 정부만 이러는 건가? 아니면 중국에 사업을 하는 애들이 이런 마음, 근데 사업을 하는 애들이 이런 마음을 먹는다는 거는 좀 가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면 예를 들어 지금 텐센트랑 아이드림스카이, 텐센트의 자회사입니다. 두 명이 텐센트랑 아이드림스카이가 공동 서비스를 하는데 퍼블리싱이죠. 게임은 펄어비스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제 중국에서 잘 정착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사정을 잘 아는 게임 회사가 퍼블리싱을 해줘야겠죠. 퍼블리싱이라는 거 이제 뿌려주고 뭐 마케팅도 해주고 이제 언론 플레이도 하고 이런 그 역할이에요. 근데 원래 그 전에 바로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지금 구도를 깼잖아요. 지금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출시가 되면서 구글 안드로이드에서는 다시 2위로 약간 밀리긴 했던데, 리니지 W랑. 근데 리니지가 다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어떤 그 문제가 뭐였죠? 지금 처한 문제가. 결국 NC 소프트의 리니지가 오랫동안 20년 동안 군림을 하면서 MMORPG를 키워왔지만, 지금 딱 보니까 너무 모바일로 쏠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미 유럽 그
유저들은 콘솔 게임기를 주로 하는데 거기를 공략을 못 하고 있고 아시아의 우물이고 물론 중국이 너무 크긴 하지만 그렇죠. 물론 중국이 너무 크긴 하지만이라는 단서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국을 못 손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대만을 간거 아니에요. 네.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이거든요. 근데 판호를 내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MMORPG로 쏠려 있다. 근데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그걸 깼죠.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은 횡스크롤 액션 게임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안드로이드, 애플, iOS 다 1등을 먹었어요. 그래서 리니지 구도를 깼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사실 이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은 원래 중국에 먼저 출시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텐센트랑 아이드림 스카이 있죠? 얘네 둘이 서비스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웃긴 게 2020년 8월 12일 날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중국 출시 예정이었습니다. 지금이랑 똑같은 데자뷰의 상황이에요. 검은 사막 모바일 지금 4월 26일 출시 예정인데 이날 2020년 8월 12일 날 앞두고 8월 11일 날 갑자기 현지 배급사 텐센트가 출시를 무기한 연기해서 지금까지 배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기대를 했냐면 물론 우리나라에 넥슨이 상장되어 있지가 않죠. 직접 투자를 못 해요. 일본에 있기 때문에. 뭐 일본 증시에 투자하면 직접 투자할 수 있겠지만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은 그 스마일 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라는 총싸움 게임하고 중국 시장을 완전히 거의 뭐 씹어 먹었던 작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을 이 중국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조잡한데 막 때려 부시면서 그 타격감 있는 거를 엄청 좋아해요, 중국 네. 애들은.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뭐 지금 그 게임 순위 모바일 게임 순위 보면은 4위인가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 게임도 중국에서 만든 게임인데 그 유사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임이 앞두고 저기 무기한 연기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텐센트랑 아이드림 스카이가 관심을 가진 게 검은 사막인 거예요. 이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을 출시를 못 했더니 지난해 6월 달에 판호를 그 펄어비스 검은 사막 모바일에 내줬어요. 이거 바로 전에가 컴투스 서머너즈 워를 하나 내줬거든요. 컴투스 서머너즈 워는 그 스타일이 턴제 RPG여가지고 오래 걸려요. 중국 애들은 바로 때려 부셔야 되거든요. 네. 만만디랑 달라요, 게임은. 그래서 이거는 뭐 컴투스 서머너즈 워는 별로 효과가 없던 그 판호였고 이 검은 사막 모바일 이게 지금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또 건드려가지고 또 하루 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던판은 그래서 중국이 연기돼서 한국에 와서 지금 터트린 거고 먼저 그 다음에 이제 펄어비스 검은 사막 모바일이 26일 날 지금 서비스가 되는데 그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같은 그런 일만 없으면 4월 26일이니까 지금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모멘텀이 불러일으킬 때가 왔죠. 아까 제가 말한 스포츠 그거는 더욱 큰 게임 산업 전체의 어떤 네. 장기적인 산업의 위상이 올라가는 부분이고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왔을 때 검은 사막 모바일은 아주 가까운 4월 26일 날그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 단한 가지 아까 말한 네. 텐센트의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처럼 하루 전에 또 뭔가 변수가 생길까. 그거 하나가 좀 찝찝하긴 합니다, 지금. 하루 전이면 좀 너무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죠? 말한 대로 네. 텐센트가 이런 짓을 벌였을 리는 없어요. 왜냐면 텐센트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던전 앤 파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을 씹어먹은 게임이기 때문에 모바일로 출시가 되었을 때 히트칠 게 완전 흥행작으로 너무 수익원인데 텐센트가 장난질을 쳤을 리는 없어요. 텐센트가 만약 장난질을 쳤다면 검은 사막 모바일 장난질 치려거나. 근데 그래서 자기가 얻는 게 없거든요, 텐센트는. 네. 그렇게 양치기 소년에서 텐센트가 얻는 게 없잖아요. 이거는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한테 몽리를 부린다고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게임을 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네. 흥행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중국 정부가 싫은 거죠, 지금. 네, 이 네. 중국에서의 출시 일정이 잘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서 어쨌든 모멘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 또 아시안게임 얘기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워낙에 게임 강국인 만큼 사실 거기서 금메달을 따면 정말 인식 자체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4년 전 시범 경기 했을 때 시범 경기라 그 주목을 못 받았고 그 당시만 해도 게임에 대해서 지금 뭐 게임은 1년 2년 사이 위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때만 해도 뭐 WHO에서 정신병으로 분류라고 무슨 청소년 셧다운제 청소년들 공부 안 하고 공부 성적 떨어지는 주범이 게임으로 되면서 네. 완전히 눌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그 지원도 안 해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스타크래프트 2가 시범 종목이었어요. 이번엔 스타가 빠졌어요. 근데 그때 스타크래프트 2에서 금메달 땄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은메달 땄어요. 근데 그때 역시. 금메달을 중국이 땄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번에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다시 벼르고 있죠. 우리나라 뭐 누가 선발될지 모르겠지만 페이커라는 대단한 선수도 있고요. 네. 리그 오브 레전드를 워낙에 MZ세대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게임방에서도 그런 거 짤도 많이 돌고 유튜브에서도 영상 많이 제작되잖아요. 롤을 네. 뭐 하하씨도 맨날 그거 찍
찍잖아요. 하하 씨랑 그 너튜브에서 보면은.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게임 산업의 전체 위상을 올리는 계기가 될 거다. 네. 그 나아가서 예를 들어 지금 비보잉 같은 경우에는 런던 올림픽 정식 종목까지 채택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아, 맞아요. 비보잉은? 네네. 그걸 우리가 그 음지의 문화라고 불렸던 무시했잖아요. 쟤네 양아치고 무슨 뭐 저기 뒷골목에서 춤이나 추는 뭐 그게 뭔 위상이냐. 그 선수들 이제 국기 들고 그렇죠. 입장합니다. 런던 네. 올림픽 스타디움에.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지금 이런 그 그런 것들을 막 무슨 하류 문화니 이런 걸로 무시한 때가 아니에요. 시대가 그럼요. 하루하루 다르게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네, 그 게임도 런던 올림픽 이후에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퇴색될 가능성이 있어요. e스포츠도. 그러면 게임의 위상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겠죠. 네, 네. 자, 이렇게 좀 거대한 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 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검은 사막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검은 사막이 원래 좀 PC 게임이었는데 이제 모바일로 나오는 네.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네. 게임의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지금 대두됐다고 했잖아요. 네. 리니지가 그동안 잘 되고 NC소프트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런 게 다 묻혔어요. 근데 지금 가차 논란이 벌어지고 뭐 트럭 시위를 하고 언론에서도 때리고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 아, 더 이상 저렇게 확률형 뽑기 아이템, 돈을 쓰게 만드는 게임 그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MMORPG로 완전 치중되어 있고 모바일로 치중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검은 사막은 모바일 나오기 이전에 PC 게임이었어요. 물론 리니지도 PC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것도 MMORPG인 건 맞아요. 검은 사막도 MMORPG고 거기에 속해 있는 건 맞는데 이 지금 그 아까 던전 앤 파이터보다 우리나라 색채가 약간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텐센트가 선택을 했다. 텐센트가 비공개로 인수를 했거든요, 이거를. 지금 그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출시 실패하고 나서. 그래서 약간 한국 색채가 적다는 이유가 조금 중국에서 조금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에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고 PC 게임 매출이 35.1에서 26%로 감소했어요, 지금. 2018년 대비 2020년이요. 그리고 2018년에 모바일 게임은 46.6이었는데 57.4로 증가했어요. 2020년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PC 게임이 줄고 모바일 게임이 늘어버렸죠.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바일 게임이 그래서 더 대세가 됐는데 문제는 모바일 게임은 PC보다 더 반짝해요. 이게 약간 그 플랫폼의 특성이기도 해요. 우리가 PC는 그래도 쓰진 않기는 해도 데스크탑이 항상 집에 박혀 있는데 데스크탑을 잘 바꾸진 않거든요. 게이머이지 않은 이상. 근데 모바일폰은 신형 나오면 바로 바꿔버려요. 네. 그럼 지금 뭐 GOS 논란도 있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 네. 게임 발열의 문제에서. 그게 미세하로 하기 때문에 그 회로기판에다가 촘촘하게 박아야 되다 보니까 서로 간섭이 일어나서 발열을 해결하지 못하면 고도화, 뭐 미세화 그 되는 이 상황에서 어려워져요. 근데 네. 그거를 해결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폰에서 게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 폰은 그러면 바꿔버리겠죠? 이거 안드로이드 폰에서 게임 안 돌아가던 거에서 애플 아이폰으로 바꿔버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런 그 게임들이 생명력이 짧아요, 모바일에서는. 그래서 PC가 더 중요한데, 그래서 검은 사막은 PC에서도 그걸 늦추지 않고 있다. 왜냐면 이거를 MMORPG는 더 그런데, MMORPG는 처음에 일주일에 빵 터뜨리고, 그 다음 하향 평준 안정화가 그게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뭘 해줘야 되냐면 안정화를 위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서버를 증설해야 되고 이벤트를 해줘야 되고 신규 캐릭터를 추가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유저들이 떠나거든요. 다른 게임이 또 나오거든요. MMORPG가. 그래서 지금 계속 해주고 있어요. 3월 26일 날 지금 그 PC 게임 검은 사막 이용자들을 위한 축제라고 해서 칼페온 에피소드 2를 개최했어요. 그리고 신규 클래스를 하나 저희 추가했습니다. 왜냐면 레벨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이제 좀 지겨운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컨텐츠를 개선하고 게임 음악도 새로 넣고 그리고 24번째요. 이게 새 클래스 드라카니아를 공개했어요. 여기가 이제 지난해 여름 지금 커세어라는 지금 클래스 이후에 9개월 만에 새로운 클래스. 그러니까 전장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주무기인 양손검을 쓰는 슬레이어가 자유롭게 그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 뭐 중량감, 속도감, 타격감을 뭐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클래스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PC 유저, 검은 사막 PC 버전 그 유저들도 떠나지 않게 붙잡고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왜냐면 PC는 생명력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잡아놔야지 모바일로 출시가 됐을 때도 옮겨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것도 늦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고 있다. 네, 요즘에는 뭐 휴대폰으로 많이들 하시니까 휴대폰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또 PC 게임의 또 비중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부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또 펄어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표 교체 소식도 있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나요? 네,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71년생인데, 예, 71년생. 그쵸? MZ세대보다는 한 세대 위지만, 결국 그래도 그 어떤 세대의, 싸이월드 세대의 감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고요. 허진영 최고 운영 책임자분이 신임 대표로 내정됐는데, 그 전에 정경인 대표님이 6년간 동안 하시다가 임기 마무리됐고, 아주 좋은 자리에서 내려왔죠. 주가도 지금 17,000원에서 14만 원으로 올려놓고 퇴임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온네트 이사셨고, SK 커뮤니케이션, 뭐, 온네트 퍼블리싱 본부장, 다운 커뮤니케이션 게임 서비스 본부장, 그리고 카카오에도 계셨고요. 2017년에 펄어비스 입사했는데, 불과 4년 만에, 4, 5년 만에 대표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분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되게 중요하죠. 펄어비스 시즌2라고 명명됐는데, 지금 펄어비스가 그동안 검은 사막 PC 버전을 성공하고, 이걸 모바일로 옮겨와서, 지금 요쪽 서비스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요게 중요하고요. 대신에 이거는 장르가 어쨌든 MMORPG고, 어쨌든 MMORPG고 모바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이 처한 그 대두된 문제, 지금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다른 거를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검은 사막 이후에 준비하고 있는 게 붉은 사막이잖아요. 근데 붉은 사막은 MMORPG는 아니고 오픈월드 어드벤처예요. 1인칭 시점에서 나가는, 1인칭 혹은 3인칭 시점에서 전개되는 오픈월드 어드벤처인데, 이게 요즘에 오픈월드 어드벤처라는 장르가 우리나라 MMORPG로 그 비중이 쏠린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장르로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도깨비는 뭐, 이거는 뭐 내년 말이나 아니면 또 연기될 수도 있어요. 이게 게임 회사가 언제 출시한다는 거는 사실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죠. 붉은 사막이나 도깨비나 뭐 그다음에 나오는 게 플랜 A시거든요. 이게 전부 다 지금 뭘로 개발되고 있냐면 콘솔 플랫폼으로. 왜냐면 우리나라의 항상 약점으로 지금 거론되는 게 리니지가 아무리 그렇게 흥행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북미 유럽에서 먹히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북미 유럽은 그렇게 과금제를 유도하거나 이런 걸 스타일을 싫어해요. 보통 구독형 경제에 익숙해져 있어요. 마이크로 엑스박스 같은 거나 뭐 닌텐도나 이런 거 봐도 월 구독료를 내고 거기에서 할수 있는 게임을 계속 한달 동안 무료로 쓸수 있는 거에 익숙해져 있지, 우리나라처럼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아이템을 사야 되는 거에는 익숙해져지지 않아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하는 것보다는 뭐 손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이스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콘솔 게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저기도 인수했잖아요. 블리자드를 인수한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가 구독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마이크로 엑스박스의 그 성능은 좋은데 게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블리자드의 훌륭한 게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거를 인수해가지고 엑스박스 구독을 하면서 엑스박스에서만 블리자드 게임을 할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블리자드 게임을 즐기던 유저가 다 엑스박스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북미 유럽은 지금 콘솔 게임으로 완전히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공략하지 않으면 계속 우물안 개구리인 거죠. 지금 현재는 돈을 많이 벌어줄지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가차 논란으로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붉은 사막, 도깨비, 플랜 A씨 전부 콘솔 플랫폼으로 개발되고 있고, 이분이 이제 요 콘솔 시대를 이끌어가서 허진영 대표가 이룩했던 그거를 이어나가야 되죠. 시즌2를. 그리고 이그 세계적인 트리플A 대작이라고 해요. 그래픽이 뛰어난. 근데 대부분 뭐 유니티의 유니티 엔진이라던가 그 에픽게임즈의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서 만드는데, 여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자기네 검은 사막 이름 따서 블랙 데저트 게임 엔진 자체 엔진으로 만들어서 트리플A 대작들하고 거의 견줄만한 그래픽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엔진을 또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이번에. 블랙 데저트에서 블랙 스페이스 엔진으로. 그래서 지금 이 블랙 스페이스 엔진을 가지고 나오는 붉은 사막, 도깨비, 플랜 A. 이거의 그래픽은 정말 상상 초월할 것이다. 우리가 뭘 지금 트레일러 영상으로만 보고 있지만 상당히 뛰어나요. 근데 트레일러 영상이 항상 뭐 나중에 출시돼 보면은 실제랑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동안의 그 펄어비스로 봤을 때는 굉장히 뛰어난 그래픽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서구권에서 전통적으로 강한 콘솔 시장에 새롭게 도전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이 새로운 사령탑, 이 허진영 대표가 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게임 회사가 누구도 공략하지 못했고, 펄어비스도 공략하지 못했던 모바일하고, 그리고 MMORPG로 치중되어 있던 이 부분을 오픈월드 어드벤처, 그리고 콘솔로 이쪽으로 도전해보는 아마 시즌2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나와서 좀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 전망치보다 살짝 또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 매출액이 70조 원 넘길 수 있을지 또 주목이 됐고 75조 원대로 전망치가 나왔었는데 77조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17.76% 상승하면서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매출액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13조 원대로 예상이 됐었는데 14조 1000억 원대로 발표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0.32%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대로 또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장 초반에 주가 흐름 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펄어비스 이제 고점이 한 14만 5천 원이었고 이제 어제 마감이 10만 3,500원으로 했는데 좀 어떤 식으로 전략을 들어보면 좋을까요? 네, 게임 회사는 보고 아까 그 출시된다고 한 일자 그 네. 전에 예를 들어 뭐 3분기에 출시 예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지금같이 질병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게임의 어떤 그 진행 상태가 완벽하지 못하면 연기를 해요. 근데 네. 그게 보통 출시 일을 정하는 게 아니라 출시 분기로 정해주거든요, 보통. 우리는 이번에 뭐 내년 2분기에 출시합니다. 내년 3분기에 출시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변수가 생기면 한 출시 분기 마지막 예를 들어 1분기면 1, 2, 3월 달 3월 31일 마지막 한 1, 2주 전에 갑자기 연기한다고 발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가면은 변수가 생겨요, 주가에. 근데 지금은 이제 4월 26일이니까 20일 정도 남았고 주가 거래일수로는 한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전에 근접하기 전에 파는 게 일단 정석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기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오른다면은 26일 출시 이전에, 그러니까 뭐, 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은 텐센트가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흥행 가능성이 높지만, 저기,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2 같은 경우에요. 네.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그날 아침에 발표되고 나서 게시판에 전부 악평이 올라오는 순간, 그때부터 다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상승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만약에 진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걸 가정했을 때 며칠 전에 파는 게, NC소프트도 그 전에 나오는 게 맞았었던 거고, 결국 흥행을 했었던 안 했었던 결과론적으로 흥행에 실패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 거를 감안해서 네. 미리 한 2, 3일 전에 미리 팔고 나오는 막 끝까지 쥐고 가고 싶으신 분은 바로 전날 25일 정도에, 25일이 월요일이더라고요. 네. 화요일 날 출시가 되니까 25일 정도에 파는 걸로. 일단 뭐 아까 전에 말한 그 거대 담론이나 이런 거는 네. 아주 장기적으로 녹아들겠지만 그 그쵸. 장기적인 부분 안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 시가총액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오르락 내리락을 그래도 뭐 비보잉의 리듬 타는 것처럼 좀 해주는 게, 안 그러면은 사실 뭐 아무 필요가 없죠.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우리 나이 들 때까지 자식들한테 물려줄 때까지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계좌 덮고. 근데 네. 뭐 그런 거가 이제 실제로 행동하기가 힘들어요. 생각해 보시면은 그쵸. 10년을 갖고 있다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한 2년 갖고 있는데 2년 동안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3, 4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2년 동안 계속 올라야 끌고 가지. 근데 2년 동안 계속 오르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간중간에 어떤 등락들을 이용해서 한 번씩 쳐주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거대 담론을 얘기해서 엄청나게 게임 회사가 좋아 보이는데 왜 중간에 그렇게 팔아야 되냐. 게임 회사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특히 MMORPG는 더 그렇고요. 네. 처음에 빵 매출이 터지고, 그 다음에 하향 평준화가.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 처음에 막 외제 승용차나 네. 최신형 폰이나 아이맥이나 이런 것들을 경품으로 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요. 예, 엄청나게 투입을 해가지고 초반에 1, 2주에 탁확 벌고, 그 다음에는 그 유저들을 대상으로 안정화시키는, 왜냐면 많이 빠져나가요. 처음에 팡 터지고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중에 충성 고객을 잡는 부분으로 이제 1, 2주 지나면 가게 되죠. 그러니까 제일 주식 투자에서 시점이 좋은 거는 빵 터지기 바로 직전에. 전에, 네. 게임 회사는 항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펄어비스가 일단 2월부터는 살짝 좀 저점을 좀 올리고 있는 흐름이긴 한데요. 일단 이 공개된 일정이 26일 테스트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전에 좀 변동성에 대비를 해서 미리 좀 매도하는 전략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펄어비스 이야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